이번 영상에서 배워볼 나라 이름은 인도네시아입니다. 발음 끼워보면서 같이 배우고 마스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절은요, 여기까지 1음절, 2음절, 3음절, 4음절, 4개 음절 있습니다. 첫 번째 음절은 I 대문자 발음 끼워 소리인데요. E로 표기합니다. 턱을 아래로 떨구셔서 이제 약간 A 모양으로 이렇게 벌어지면서 소리는 E라고 냅니다. E, E, 약간 이제 에 소리도 들어간 듯한 이제 이 발음 소리예요. 그리고 뒤에 오는 에는 은 하는 소리인데요. 혀끝 위치를 보시면 윗니 안쪽과 잇몸이 만나는 치경 위치입니다. 이 치경 위치로 올리면서 은 하고 붙이시면 돼요. 은 그래서 이어서 엔, 엔 이렇게 발음해 주시고요. 다음은 이제 D입니다. D는 N과 똑같은 혀 위치예요. 그래서 여기 치경 위치라고 하는데요. 이 위치로 혀끝을 붙이셔서 공기를 막았다가 내보내면서 D, D 예, 이렇게 성대가 울리도록 발음을 해주시고요. 거꾸로 이제 된 소문자 E 발음 있죠. 이 발음은 소리는 어라고 약하게 아주 무기력하게 짧게 냅니다. 그렇지만 입술만 살짝 대고 입을 조금 벌렸기 때문에 으 소리가 들어간 어처럼 들려요. 어, 어. 네, 이런 소리입니다. 그래서 d, e, 이어서요. d, d 이렇게 발음을 해주시고요. 다음은 n, 여기서 했었죠. 근데 음절에서요, 이렇게 끝나는 소리에는 은 하고 이렇게 치경해서 대고 은이라는 소리로 끝나지만요. 이제 이렇게 음절에 또 처음 시작하는 소리 있죠. 그러면 이제 니은에 해당하는 n, n 라고 시작합니다. 이렇게 니은 소리를 내야 되기 때문에 혀 위치, 치경 위치로 올라가서 아주 짧은 준비 소리 한 다음에요. 떼면서 나, 붙이면서 나, 네, 이렇게 떼면서 네라는 소리를 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아이 소문자 발음 기호인데요. 이 소리는 입꼬리를 당겨서 이라고 냅니다. 아까 인 첫 음절에 있었던 아이 대문자의 발음 기호는 턱을 아래로 내렸죠. 근데 여기는 입꼬리만 당깁니다. 입꼬리만 당겨서 이라고 해주셔서 앞에 네, 이 이어서 니, 니라고 합니다. 여기 점점 표시는요. 길게 발음하라는 뜻이에요. 그래서 니 하고 조금 이렇게 늘려서 발음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음절은요. 여기 3자 모양의 발음 기호인데요. 이 발음 소리가 정말 저도 많이 아주 어려웠던 발음이에요. 정말 정말 안 되던 발음입니다. 왜 어렵냐면요. 그러니까 지읒에 해당하는 쥐 하는 쥐 소리도 들어가야 하고요. 여기에 이제 천장에 부딪히지 않으면서 진동은 넣어서요. 이렇게 발음을 해야 돼요. 먼저 성대가 울리지 않는 이 쉬에 해당하는 소리 있죠. 입술 앞으로 이제 조금 내밀어지고 혀의 위치는 보시면 제가 쉽게 중간혀와 중간 천장에 닿는다고 이제 말씀드리는데요. 위쪽에 닿는 부분은 윗니 안쪽과 여기 잇몸이 만나는 곳에서 더 이렇게 뒤로 해보시면요. 쑥 들어가기 시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 부분에 여기 이제 혀 위치를 대셔서 공기를 막았다가 사이로 공기가 나가면서 쉬, 쉬 라고 소리를 내죠. 이건 이제 쉬에 해당하는 소리입니다. 그런데 이 똑같은 네, 발성으로 이렇게 하시면서 진동을 주는 거예요. 목청을 떨리게 쉬, 쉬 예, 이대로 합니다. 쉬 하던 소리에다가 진동을 넣어서 쉬, 쉬 하는 소리예요. 약간 쉬도 아니고 쉬 이렇게 쉬, 쉬 하는 터트려지는 소리도 아닙니다. 그러니까 새어 나가면서 쉬, 쉬 이렇게 진동이 들어가야 돼요. 네, 이제 쉽지 않습니다. 그러면 여기 이제 쉬 하는 소리에다가 뒤에 슈아 발음 여기 또 나왔죠. 아주 약하게 으 하는 소리요. 그리고 쉬 하는 소리니까 쉬, 쉬 라고 발음을 합니다. 처음에 이제 첫 음절부터요. N, D, N, J 예. 라고 하는데요. 여기 이제 끝소리, 끝에 오는 이 슈아 발음은요. 아주 끝소리는 이제 힘을 뺍니다. 빼고 발음을 하기 때문에요. 턱이 약간 아래로 내려가져서 입이 벌어져요. 그래서 으 하는 소리보다는 아 소리에 가까운 발음으로 발음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렇게 발음을 하셔서 쥐어, 쥐어 이렇게 쥐어 하면서 아 소리로 끝나게 발음을 합니다. 그냥 쥐어 하지 마세요. 그 으에 해당하는 슈아 발음을 하면서 입을 턱을 내리시면 아 하는 소리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. 그래서
이렇게 발음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강세는요, 여기 보시면 여기가 1강세, 세 번째 음절 니라는 데를 가장 강하게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여기 또 제2음절, 뭐죠? 두 번째에 강세가 있는 음절이 있습니다. 제2강세, 여기 in, 인도 강세가 약하게 있고요. 여기가 가장 강하게 해서 Indonesia가 되는 거예요. Indonesia라고 합니다. 같이 해볼게요. 천천히요. Indonesia. Indonesia. 예, 이 끝발음에서요. 이 마지막 음절에 zh 하고 이렇게 진동을 많이 주진 않아요. 왜냐면 강세가 없고요. 떨어지는 음이에요. 그래서 zh 약간 샤보다는 지읒 소리가 들어간 zh 라고 발음을 해 주셔야 합니다. 알겠죠? Indonesia. 예, 이런 소리예요. 그러면 발음은 여기까지 배워봤고요. Cambridge Dictionary 발음 나오는 거 이제 두 번씩 들어보면서 또 확인을 해볼게요. 이제 어렵지요? 그 쥐어 하는 발음이 많이 어려워서요. 이제 따라 하시기 쉽지 않을 수 있는데요. 그래도 반복하시면서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, 그러면 두번 한번 들어볼게요. Indonesia. Indonesia. 네, Indonesia. 라고 발음 되지요? 예,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. 네, thank you for watching. Have a great day.